아니고 저는 해외 사실 기생충이 끝날 무렵에 제가 기생충 초반에는 감독님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배우가 돼서 할리우드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영화를 찍고 세계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굳이 할리우드를 안 가도 영화를 잘 찍으면 이렇게 세계가 알아주는데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글쎄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근데 저는 화보는 안 찍었고요 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 인터뷰를 아주 훌륭히 소화해내시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영어 인터뷰 아 그거 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감독님 그 뭐 DGA라는 그 감독님 조합 상을 받을 때 남아있는 배우가 일정상 저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외국에서는 감독님을 이렇게 우리 디렉터스컷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갈등을 했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밤새워서 대사 외우듯이 말씀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셨죠? 아, 고쳤어요. 또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박수담 씨? 예. 네, 저도 마침 이제 기생충 촬영이 끝나고 또 특송이란 작품 촬영이 마무리가 되고 딱 시간이 잘 맞아서 저도 함께 캠페인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마침 너무나 좋은 연락들을 주셔서 너무나 재미있게 또 색다른 화보들을 찍고 왔던 것 같고요. 기생충이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언젠가 한 번은 꼭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송강호 씨 어떻습니까? 지금 헐리우드에서 러브콜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헐리우드이 아니라 국내에서라도 지금 일이 좀 있으시면 제가 지금 촬영 마지막 촬영 작년 1월 말이었어요. 아이고야! 13개월째 아이고야! 예, 아무런 일이 지금 곧 시작하시잖아요. 헐리우드이 아니라 아니 전화번호를 바꾸셨나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라도 좀 일이 들어왔으면 예. 좋겠다. 송강호 충격 고백 일하고 싶어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박 사장님과 연교 씨도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도 뭐 특별히 큰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사는 편이어서 뭐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번에 느낀 건 매년 연초마다 생각이 드는 거지만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를 받고 왔고요. 그 만약에 뭐 주어지는 기회가 있으면 많은 분들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회장 씨. 저는 아직 한국말로 하는 연기도 어려워서, 글쎄요. 할리우드 진출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도 한국에서 일단 좋은 작품을 더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바람이 더 큰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보여주실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장혜진 씨와 박명호 씨도 최근 또 드라마 지난주까지 온우이로 멋진 연기 펼쳐주셨는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한국에서도 화보를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국 화보부터 먼저 찍고 싶고요. 외국에서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Of course, why not? Wow, lady!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사실은 처음에는 정은연이 얘기할 때 언니가 헐리우드 얘기하실 때 어휴 나는 한국에서라도 자리를 잡아야지 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들을 보고 나서 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막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들긴 해서 이제 영어 공부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이성균 씨와 함께 영어 공부 화이팅입니다. Of course, why not? 그것만 외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권경호 씨 아, 저도 이번에 가서 영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해서 그래서 저는 뭐 화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조용히 모르게 숨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별로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항상 늘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요. 할리우드도 한번 조용히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입니다. 강명호 씨 영화 속에서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계시더니 모든 일에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슥슥 움직이다가 살짝 나타나니까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저는 이런 기생충이란 너무나 멋진 영화에 저를 참여시켜 주신 봉준호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기생충의 여정은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저의 본업인 편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좋은 영화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술 감독님? 훌륭한 배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과 오스카의 어떤 여정의 일부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었었고 이것을 계기로 본인도 느낀 것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실은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저도 오늘을 끝으로 저희 본업인 미술감독으로서 다시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회정 씨. 네, 저도 저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음 작품 신중히 골라서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고민 많이 하고 연기를 더 잘하는 게 이런 보답이 아닐까 우리 같이 했던 영화팀과 사랑해주신 관객분들한테 더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이성민 씨. 예, 재작년 감독님을 만나고도 한 2년 지난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패키지 여행이 오늘로 마무리 지어진 것 같고요. 작년이 한국영화 100주년이었잖아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으로 마무리 짓고 올해 또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정말 시의적절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함께 여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결과가 뭐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진원 장관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충무로 이제 영화상은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다 강남이나 충무로 발언은 상징적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참여한 세트들, 우리 이재욱 촬영 그 사진 작가님께서 찍어주신 우리 같이 사진들 모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신대 대표님. 우선 이 멋진 작품에 제작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영화보다도 많은 그 상황들과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같이 겪은 이 멤버들이 정말 팀워크도 좋았는데요. 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도 제가 원래 하던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감독님. 작년 5월 칸느부터 이제 이번 오스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 이벤트, 물론 경사죠. 있다 보니까 약간 영화사적 사건처럼 뭐 물론 기억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영화 자체가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배우들의 어떤 멋진 아름다운 한순간의 연기 또 우리 촬영팀 모든 스태프들이 만들어낸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그 장면 하나하나들 또 제가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저의 하나하나의 고민들 이런 것으로서 올해 영화 자체로서 많이 기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강호 씨.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 때 이제 봉준호 감독께서 감독상 수상 소감이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 가장 창의적인 것이 가장 또 대중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또 정진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다들 이게 마지막 자리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작년 여기 끝나고 깐느를 갔잖아요. 오늘 끝나고 다시 깐느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담 씨.
네, 저희가 정말 촬영 기간보다 더 길었던 캠페인에 참여해주셨던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리고 함께 작업했던 저희 모든 팀이 제 가슴속 깊이 오래오래 자리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씨. 제가 어디 수상소감 할 때 이만한 몸매, 이만한 얼굴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충을 만드신 감독님 이만한 체격, 이만한 외모가 되기까지 고심을 많이 하셨고 세계와 그런 아티스트를 역시 알아보는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을 참석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질 때 정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그 수고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혜진씨. 저라는 낯선 배우를 흔쾌히 작품에 써주신 감독님 그리고 거부하지 않으셨던 우리 과시혜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저 배우 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너무 감사하고 또 저라는 낯선 배우를 또 낯설지 않게 봐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너무 꿈같은 시간들이 흘러가서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름이 조금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에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긴 하지만 본연의 저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아줌마로서도 돌아갈 수도 있고 연기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끝까지 할 계획도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절주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정말 꿈같은 일이 저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은 한 번이면 족하니까 감사하게 받고 내일은 또 내일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 씨. 네, 한국 영화 100주년 때 칸 황금종 여상을 정말 큰 선물을 받고 또 이제 또 다른 100년을 여는 시대에 아카데미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큰 참여했던 배우로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저도 앞으로 또 본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좋은 작품에서 또 새롭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